참나와 에고를 구분하시게 되면 그게 선명해져요. 에고는 작은 자아의 마음이라고 하죠. 에고가.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갈라져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이 주어로서 작동하면 에고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막연히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다 지금 에고의 작용이죠.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오감. 그런데 그런 구분을 할 수 없는 의식이 있어요. 존재감. 여러분의 존재감은요.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순수하게. 그 느낌을 맛보시면요. 그 느낌이 아무리 약해도 아실 수 있어요. 요거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감도 아니고 그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이 구분을 해보시고 그래야 이제 결택, 질문하신 결택이라는 건 아, 이건 참나고 이건 에고야라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명상만 잘하셔서는 안 된다는 게 구분하는 거는 지혜거든요. 지혜와 명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나를 여러분 지금 몰라 하시면서 몰라, 괜찮아. 아니면 화두를 잡으셔도 똑같아요. 이 먹고 하고 이 먹고 할 때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화두는 생각으로 의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먹고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남죠. 그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참나라고 생각도 못 해본 거죠. 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오감에 취해서 살아왔거든요. 그 모든 것의 뿌리, 그러니까 영어로 IM이죠. IMT에 생각이 붙고, 감정이 붙고, 오감이 붙는데 IM에 주목해 보셨다는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그걸. 근데 거기만 주목하면 놀라운 게 IM은 에고 같죠. IM만 있으면 에고가 아닙니다. 왜? 거기 어떤 것도 안 붙었기 때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지금 감정도 있고 오감도 있고 다 마음에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찾아내시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존재감.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뭔가 인식하는 그 근원적인 그 능력을 찾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를 탁 보고 있는 그 자리. 생각, 감정, 오감으로 오염되기 전에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 주먹만 보시라고. 생각도 말도 마시고 주먹만 보세요. 보고 계시면 시끄러운 마음 너머에 고요하게 보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나와요. 스스로 그걸 자꾸 만나셔요. 만나면 인가 같아요. 과거 끊어버리고 미래 끊어버리고 지금 정신을 지금으로 모으세요. 과거 미래 끌려다니면 생각이 꼬리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든요. 끝없이. 자,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지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 이 주먹만 봐보세요. 그 마음이죠. 방금 그 마음. 생각 확 날아갔죠? 존재만, 여러분 존재만 했어요. 그 존재감을 구별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든든해져요. 생각이 일어나고 뭐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막 별 추잡스러운 생각이 다 일어나도 선사들이 예전에 허공을 더럽힐 수는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알아차리는 그 순수한 마음은 더럽힐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존재감은 항상 있어요.